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가짐대로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꼭 우리의 마음 지켜 주옵소서. 자손들 그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사 강건적으로 인도하셔 복의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애국하는 귀한 가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꼭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더럽고 추한 죄악들 나온 건 그래도 피로 씻어버리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어제 더러운 내가 아니게 하옵시고 오늘 당감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가게 하시사 가는 곳마다 남에게 유익 주는 자 되게 하심으로 복나무만 마음껏 심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거두고 행복을 누릴 줄로 믿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따라합니다. 양. 양. 자, 여러분 지금 양 하셨는데 양이 뭐요? 누구도 양 보고 겁내는 사람 없고 양은 역사 이래로 누굴 해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양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는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양이라는 게 바로 자 시편 23편 찾아가 보세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내가 양이 돼야 부족함이 없어요. 자꾸 남을 해치는 염소가 되놔놓고 난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양이 아니라서 그래요. 양 되면 남에게 유익 주면은 저분은 어디를 가나 남에게 손에 안 빈다. 이래 메이크업만 나면 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각박한 세상에 가서도 그 사람만 오면요. 전에 누구요 그저 뭐 인도에서 난 분, 나도 그분하고 사진도 여러 장 찍고 그 집에 가서 또 거 가서 무수 이래. 그래놓고도 이름도 난 몰라요. 왜 인도에 어떤 간호사 여장가 있잖아요. 에이? 맞아 대례상가. 예, 그 비슷한 것에 난 확실히 모른 게 그분은 왜 가는 데마다 좋아해요. 그분은 가는 데마다 유익을 주니까 양같이 사니까 좋아해. 그리고 양만 되면 오늘 부족함이 없다 해도 가정에 들어가면 어때요? 또 왔구나 할 정도로 골치 아프면 안 돼요. 아이고 잘 오셨네 이래 돼야 되는데 벌써 저 길에서 소리만 나면 아이고 골치 아픈 거 또 오네. 그건 틀림없이 염소 오는 거예요. 양이 오는 게 아니라 염소가 와요. 그 여러분도 지금 신방을 가는데도 그렇고 이웃을 만나는 데도 그렇고 사업 거래도 그렇고 그래 되면 안 돼. 장사 안 풀려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 되면 부족함이 없고 염소 되면 전부 부족해. 그럼 둘 중에 하나 오늘 살아간다 이 말이야. 그럼 난 뭐로? 양으로 살아야죠. 자 시편 23편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이니까. 그럼 이 소리가 뭐예요? 한마디로 딱 하면은 나는 양만 되면 되지. 하나님이 목자건 아니거나 그분 말씀은 거짓든지 알아볼 것도 없고 나 양 되면 된다 이 소리뿐이에요. 그 양 되면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만족하지요. 그걸로 그칩니까? 내가 내 새 생활할 적에
학생들 공부 시키고 자녀들 공부 시키고 많이 배우라 하는 게 뭐예요? 네 사생활에 사기꾼에게 사기당하지 말고 지난날 그렇게 살아왔던 조상이 혹시나 있으면은 크게 사기쳐서 사기가 친 게 아니라 호박한 대이라도 그 짓을 했으면 거기 자손에게 그렇게 내려오는데 회개 안 하고 막을 길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들릴 때 신문에 그런 게 났을 때는 야 더러운 놈이구나 그러지 말고 이게 내 죄요 조상 죄라고 빨리 회개해서 나도 내 자손도 그런 재앙을 막으시라 이 말이요. 그게 양이요. 양은 사생활에 부족함이 없고 사회생활에 가서 내가 엄청난 꼴짝이 빠져도 아버지가 다 건지죠. 그런가 하면 원수 생기면 더 잘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 나도 내 자손도 가게 되고 이게 양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양양 해도 안 되지요. 왜 안 되느냐. 자 잠언 4장 5절로 가요. 이기 없이는 이 시편 23편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해주고 엄침한 골짜기에서 끌어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뭐냐?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이 있어야 돼. 네. 여러분 이놈을 이 복을 내 복 만들려고 양양 해봤지만 잘 안 되지요. 국민학교 1학년 다니면서 그저 가나 다라 했는데 편지 한 장 쓰려고 안 써지지요. 똑같아요. 이 양의 복은 되려면 양이 되어서 태어나야지 양이 뱃속에 있을 때까지도 이 복이 내 복이라고 증거할 만큼 우리는 나와 있지 못해요. 왜 시편 23편은 이렇게 좋은 양만 되면 이런 복이 된다는데 나는 그렇게 양 되려고 했는데 4단계 해결 많이 했는데 4단계 해결은 아직 태중에 있겠지. 나와야 있는 복이 내 복 되지. 그게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을 얻어야. 나는 왜 오늘 하나님이 날 지켜주고 보호를 안 해주느냐. 나는 왜 높여가지고 면류관 쓰게 안 해주느냐.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이 뭐 쥐꼬리만큼은 있어야 하지. 이래가 교회 돌아다니는 그런 게 성경 구절을 뭐 하나만 가지고 대기라 깨끼라고 샤 빠지게 해봐야 방무소할 때 한 구절 가지고 됩니까? 수십 구절이 나와도 그 중간에 끼 빠지면 또 안 되지요. 전기선이 저 압록강서 이 부산까지 전기선이 놓여 있어도 중간에 한 토막만 딱 부러져가 끊어져도 전기불이 안 나.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 더 정밀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 등님이 그냥 한 구절만 달달 시편 23편만 달달 해오고 목사님이 켜놔놓고 고쯤도 못했은 게 그렇게 했지요. 그 지나고 나면 그런 게 이 땅에 지혜 지식에 설교가 없는 한 전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구원받을 숫자가 노아 홍수 때 그따 소리가 너무 정답이요. 그러고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지혜 지식 설교를 작년부터도 하려고 얼마나 했어요. 안 따라오니까 못하지. 이제 조금이라도 따라오니 다행이. 자 오늘 바로 지혜 명철 지식 근신 얻읍시다. 자 잠언 4장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약이라고 안 하시고 선지자의 말과 그 믿음의 선진 예언자들의 말과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 신약 구약 일 안 하고 하나님은 신약 구약 없다 해도요 인간들이 썩어질 것들이 저 멋대로 맺는 거지 하나님은 신약 구약 안 했어요. 하나님도 뭐가 신약 구약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틀린 짓을 해놓고도 아무 생각도 없어. 그게 막 양심이 하인마저 뻔뻔스러워져가지고 막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앉았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놓고도 지금 자기 걸 못 만들어가지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 읽고 앉았어요. 그렇게 읽는 게 바리새인 세간 멸시하는 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요. 우습게 이기는 자요.
이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인 줄 모르고 앉았으니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돼요. 시편 23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게 지금 읽고도 여러분은 아무 그거 없어요. 있었다면 그렇게 안 읽어져요. 읽는 게 달라요.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지혜를 하면 아이고 이 지혜가 대체 어쩐 거냐 싶어서 눈이 번쩍 뜨이지요. 이게 아니면은 망하고 지옥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지도 안 하는 거는 뭐가 와도 면도칼 덜도 안 하는 거 그놈은요 도끼 자르고 다 따라 빠진 거 그놈은 머리 갖다 대봐 줄줄 미끄러지지 하나도 안 잘라져. 날카로운 면도칼은 대면 딱 붙는다 해도요 그거 건들면 머리카락 잘라져 비리요. 그러니 여러분 양심이 무디가지고 그냥 이래요. 썰매다. 딱 지혜가 나오면 아이구나 이 지혜가 나 구원받게 하는 건데. 그런데 오늘날 세계 역사 속에 이 지혜 설교가 없어요. 한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걸 따라가는 게 한국의 신학이에요. 망하는 길을 왜 따라갑니까? 2000년 해가지고 다 망한 게 유럽의 교회들이에요. 그걸 못 따라가. 미국도 지금 몇백 년 안 됐는데 벌써 망하는 데로 가요. 그걸 뭐하러 따라가요? 그럼 미국 신학 배우거나 유럽 신학 배우거나 그 망하는 신학을 왜 배웁니까? 그래가지고 그대로 한국을 또 하고 앉았네. 그런 게 이북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예루살렘이라 갔던 그가 김일세이가 히틀러 동생 같은 게 하나 나와. 열매가 거꾸로인데도 그걸 지금도 따라가요. 그러면 한국이 또 그런 거 또 나와야 되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일 아니요. 그러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나? 말씀을 다시 봐야 되는데 처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성경 받고 난 뒤에 성경 봐야 되죠.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신학교에서 처음 성경부터 받아야 되는 것부터 똑바로 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전부 가짜배기로 지 멋대로 해요. 성경에 없는 소리 저 멋대로 다 해요. 참 한심하지요. 그래도 됩니다. 자, 지혜를 받아요, 얻어요, 만들어요. 얻어요, 얻어. 공짜배기요. 이 얻는 걸 요즘 자꾸 하고 있지요. 지혜를 얻으며 그 다음에 명철을 얻어라. 이야, 이거 얻으면 팔자 고치는데 양되는데. 내 입에 하나님 입에 말을 잊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은 설교해놓고 미칠이다 물으면 몰라요. 다 잊어버려요. 양 아니에요. 염소로 다 돌아갔더라고. 그러고 난 왜 안 되느냐 물어요. 하나님 이거 잊지 마라 했는데. 그러면 딱 읽으면서 아이고 난 다 잊어버렸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난 안 맞네. 그러면 그 놈을 이제 표시를 해놓고 내가 안 그렇도록 뭐 하는 게 해야 되는데 막 관심도 없어 막 읽어나가. 내주 물으면 엉뚱한 것만 들고 난리예요. 자기가 잊어버리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놈은 놔놓고 뭐 지혜가 명철이었다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 안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 잊어버리지던데요. 그런 게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준 게 나한테 보관이 안 돼. 쓸데없는 쓰레기만 붙들고 앉았니라고. 그 창고 열어보자 하면 지혜 명철 하나도 없고 엉뚱한 거 뭐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이 들어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해. 이러니까 안 돼요.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건요 중요한 게 안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 그러니 여러분 양의 복 부족함이 없는 복이 내게 안 돼요. 그렇게 밤낮 부족하지 다 잊어버리고 없은께. 그나마 잊어버리는 건 또 우리 교회는 좀 나아요. 딴 데는 지혜 명칠이 뭔가도 몰라 아예 없어. 얻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양이 되긴커녕 염소 새끼로 밤낮 양가죽만 한번 뒤집어 썼다 벗었다 잊으라고 앉았네. 이 짓을 해놓고 되길 바라니 뭐가 됩니까? 박무수가 틀렸습니까? 많은 숫자 그게 지옥 가는 노황색 물을 떠내려 가는 그것들이 틀렸느냐 분별하자 이 말이요. 그럼 우리가 바로 돼서 부족함이 없는 걸 보여줘야 저기 진짜 양인가 본데 저건 부족함이 없네 그래야 뭐 또 따라올 거 아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로 생활로 보여줘라. 생활로 보여줘라. 자 잊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또
자꾸 가르쳐줘도 딴짓을 잘하니까 어기지 마라. 이것만 똑바로 붙들어도 돼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막 건성으로 넘어가고 남은 건 지혜 명철만 남아있어. 그렇고 내려보면 지혜 명철은 없어.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또 어기가 딴짓하고 있고 이래놓고는 성경을 읽었대요. 뭘 읽어요? 그러니까 읽은 거 읽으나 마나. 콩나물통은 여는데 물 붓는 거 여러분 보세요. 콩나물통은 여는데 물 부으면 여서 부으면 또 여분 것 같아요. 그런데 뒤로 다가서 여는 한 방울도 안 갔어. 그짓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라.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줄락하는데 지가 자꾸 내밀어. 여러분 아들 그죠? 어떤 애들 보면요, 연필은 부모는 새가빠지 사주고 선생은 찾아줄 건데 이놈아 밤낮 내밀고 그냥 가버려. 그런 아이 있어요. 그건 뭐로 건치요? 신약 템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에 지혜 명철 얻으면 다 됩니다. 자, 버리지 마라. 자꾸 내버려. 뭐를? 지혜를. 이 천국 가는 거를. 그 좋은 거를. 천하의 어떤 보물보다 더 좋은 걸 막 내버려. 지가 잊어버리고 내버리고 그놓고 또 하러 가면 딴짓을 어기고 하고 그렇게 내가 할 건 밤낮 이거 찾아야 되지. 근데 여러분 읽고 나도 딴 것만 붙들고 앉아서 안 돼요. 자,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있어야 내가 보호받아요. 나는 냥냥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줘가지고 오늘도 뭐 접촉사고 나고 무슨 사고 나고 재수없이 당하고 나는 왜 애를 보호를 못 받노. 아이고 염소야, 네가 지혜를 버리거나 잊어버렸어 또. 여러분 지혜가 버리거나 잊어버리면 너 보호 못 받는다. 너 양이 아니다. 아버지가 해놨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오늘 나가서 내가 날 지키고 살라고요. 대통령도 자기를 못 지켜 안방에서 총이 맞아 죽는 걸 우리는 봤는데 누가 날 지킬 수 있나 이 말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조 왕실에나 세계 역사 속에나 왕들이 얼마나 비명행사로 많이 죽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지켜.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야 지켜준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혜를 갖다 막 잊어버리고 자기가 잊어버리고 그뿐이요. 자기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 멸시천대를 해가지고 쓰레기같이 취급해가지고는 아예 보면 물어보면 어디 나는 건 몰라요. 나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뭘 시켜보니까요 우습게 여기가지고 처절하게 망하는 사람 봐요. 딱 죽는데도 우습게 여겨. 그 나중에 어째서 가니 뭐 이래면 희하고 치아필이야. 너는 보자 구경은 하자. 요즘은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아주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 걸 지금 봅니다. 그래도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복받으라고 딱딱 시켜줬는데 우습게 여기고 그 짓 하고 앉았어. 언제까지 깨닫는 거냐 가만히 두고 봐요. 정말로 한심해요. 정말로 딱해요. 이렇게 막 갖다 잊어버리고 내버리버려. 자, 잊어버리는 건 지도 모르게 잊어버리지만 내비리는 건 지가 생각 속에 내비리요. 그걸 우습게 여기가지고 우리에게도 복을 못 받는 사람 딱 그 행동합니다. 거기에 있어야 너를 보호해 주마. 그를 사랑해라. 그래야 너를 지켜주마. 여러분 양이 지혜요. 그러니 지혜 명철 이건 많이 날 지켜주고 보호하는데 받아놓고도 우습게 여기서 갖다 내버리거나 자기가 버리거나 우습게 여기서 쉽게 잊어버리거나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안 해요. 그래놓고는 복 달라고 환장을 하고 덤비네. 그 제가 볼 때도 참 딱하다 저거. 정말로 딱하다. 그런 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 다음 박 목사 말도 우습게 여겨. 저는 누구든지 잘 되라고 딱 해줬는데 우습게 여기고 막 입을 쳐버려. 하기야 뭐 지혜도 갖다 내버려가지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박 목사 말이야 듣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는 내 말 한 게 아니라 성경 말했어요. 안 들어요. 당신이 이거 좀 고쳐 하면은 그거만 고치면 그 사람 복 받는데 그 구멍이 새 가지고 좋은 물을 부어놔도 다 새버리는데 그걸 못 건쳐요. 그 우습게 이기고 채워버려. 그래서 아 저것도 복 못 받을 짓을 지가 하고 앉았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새 출발합시다.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얻었으면 버리지 말고 내가 고의적으로 버리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아야 돼. 그러지 말고 지혜를 얻어라. 물론 너의 얻은 것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명철을 얻는다. 지혜도 못 얻은 게 명철을 얻으려고 덤비는 것도 보면 가증하고 이래가지고 염소가 되고 말아요. 그 다음 8절 그를 높이라. 지혜 명철 높여. 그 지혜를 높이면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돈 수입도 높이 많이 되고 이름도 높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권으로 남에게 유익 주는 것도 잘 되고 이래될 텐데 지혜를 안 높여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계 신학 속에 지혜가 뭔 줄 모르고 있으니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해요? 얼마든지 주마. 얻으라 얻어. 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에 그를 네 마음에 딱 품고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다 건져줘서 문제 해결 다 해줘서 시편 50편 23절 네가 날 영화롭게 하리라. 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해결 다 하게 해주마. 그런데도 이 지혜를 우습게 여겨.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예 몰라. 또 우리나라가 빨리 지혜 지식의 설교가 나와서 모두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비방이 없어지고 교파가 무너져버리고 하나가 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응? 여러분 10편 23편이 왜 내게 안 되느냐. 이제 깨닫고 보니 안 되게 살아왔지요. 부족함이 너무 많았지요. 이제부터는 부족함이 없어져. 이제부터는 높여줘. 이제부터는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이 복을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새 출발. 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버리는 건 내가 고의적으로 내비는 거고 잊어버리는 건 우습게 여기서 생각이 안 나가 잊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여러분 재산 중에 어느 재산 중에 내 목숨보다도 더한 게 지혜예요. 그 지혜가 제일이다. 네 목숨이 제일이 아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땅에서 뭘 제일로 하느냐. 지혜를 제일로 안 하면 안 된다. 전문사정 7절에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로 안 하는 분 어려움을 당해.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오늘부터 제일로 하세요. 그 다음 9절 봅니다. 그가 아름다운 간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따, 천국 가는 면류관 얘기는 더럽게 모두 하고 앉아가지고 이 지혜가 있어요. 그걸 어째? 그건 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면류관 받고 좋아하네. 면류관인가 보자니 똥바가지인가. 참말 엉뚱한 거 뒤집어 쓰고 정말 엉뚱한 짓 해요. 지혜가 제일이다. 자, 잠언 4장 7절만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왜 명철을 얻어요? 왜 얻어요? 잠언 14장 33절. 이래야 지혜가 안 떠나. 여러분아, 버리고 싶지도 안 하고 안 버리고 싶지요. 지혜를 이제 말씀 듣고 보니 어머나 이놈 꼭 붙들어야 되겠어. 근데 명철 없으면 하고 갑비야. 여러분 그런 게 여기서 그 선상님들 말대로 캐손을 마크가 어디 붙어요? 이래된 게 어디가 딱 캐손 마크가 붙어요? 응? 어디다 바둑 한 수만 딱 놓으면 되는데 어디다 놓고 요걸 어디가 캐손 마크가 붙어? 이렇게 줘도 몰라가지고 그냥 명철이지 뭐요. 아멘. 여러분 명찰이 제일 중요해. 아멘. 또 그 가면 또 명찰을 명찰을 간다. 또 문패가 누구 집이냐 이 말이요. 아멘. 지혜 집이 돼야 되는데 요 지혜가 명찰에 딱 붙어요. 그러니까 명찰이 뭐냐 이 말이요. 그러니 되질 않아지요. 따르면 오면 줘. 100m 달리기에 100m 먼저 갔는데 상 안 준 사람 누가 있어요? 안 오고 중간에 앉아 놓은 게 안 주지. 오만 줘. 지혜가 제일이다. 그걸 얻어라.
그 얻은 것을 가진 다음에 명철을 얻어라. 자, 잠언 14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왜 시편 23편을 그렇게 읽고 양양했는데 안 되느냐? 똑바로 했으면요 지혜 지식을 얻어 될 텐데 안 얻어. 그러니까 문제는 생겼는데 하나님은 지혜 지식 얻으라고 주는데 지혜가 있으면 해결돼요. 이 문제가 왜 생겼나? 아는 지식만 있어도 풀어져요. 자동차가 가다가 탁 엔진이 안 들어가고 섰다. 내가 지식 있어 알면 아 그것만 손보면 갑빌이야. 그럼 모르면은 다이얼 발로 차보고 엔진이도 안 들어가는데 왜 다이얼 차? 동문서답하는 게지 몰라노. 엔진이 안 돌아가면은 엔진이 꺼져서 안 가면은 엔진을 살펴야지. 왜 다이얼 바퀴를 빙빙 돌아보고 발로 차보고 그래요? 뭐 바람 탱탱 든 거 차가 마구로 몰랐다. 그러니 지혜 지식이 있으면 답이 풀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 몸이 아프다 뭐 하다는 게 다 풀리려면은 지혜 지식 있어야 풀려. 그렇게 지혜가 제일이요. 그런데 이 지혜가 명철을 쓰면 떠납니다. 자, 잠언 14장 33절 시작.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지혜는 어디에 머물어요? 명철한 자의 머리에 머무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 들어가요? 잠언 2장 10절이지요. 명철 없으면 안 머물고 가버려. 그러니 여러분이 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마라 이랬는데 요놈을 안 버리고 안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명철해야 안 떠나요. 그래 한마디로 명철하지 못해가지고 들어도 안고 따이고 양 좋고 부족함이 없는 건 알면서 천국 가는 건 알면서도 양이 뭔지 마지막에 면류관 씌워주니까 천국 영원한 천국에 가지요. 그걸 설교라고 하고 앉았고 듣고 앉은 사람들이 가정스럽다 이 말이요. 자, 왜 거복이 내복 안 됐느냐? 지혜 지식이 없어. 그러니 지혜 지식을 안 얻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없는 사람이요 복도 없는 사람들이 그게 어디 있어요? 지혜롭고 명철하는 게 복 있다고 어디 있어요? 그건 또 아시네. 자, 여러분이 이걸 암송했다고 내 게 아니라 명철이 없으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철 없이 그놈만 애우고 있으니까 이게 바리새인석이 아니라 성경이 자기가 죽이는 짓만 하고 앉았어. 자, 오늘 이 새벽부터 양이 뭘 가져야 양이 되느냐? 지혜 명철 다 가져야. 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해야.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내 마음에 명철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 그렇지도 못하면서 내가 양됐다고 착각했던 나 염소더라 정신 차리라. 자, 오늘부터 양됩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양입니다. 오늘부터 양입니다. 오늘부터 양이요. 오늘부터 양이요. 이제 부족함이 없이 살아. 여러분 이 귀한 것이 안 되거든 중간에 뭔가 빼먹은 사람. 그러니 이 귀한 걸 왜 박목삼아 가지고 그래 살아야 됩니까? 세상 말로 하면 노가 아웃이요. 안 줘 안 줘. 근데 죽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데 그거 받으라고 좀 책망 좀 해가지고 좀 이 거무진 거 놓으라고 이렇게 하면요 마 입이 내가 삐죽이 돼버리고 꽉꽉 오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닭들은 전부 저리 가는데 혼자 물속에 탁 가니 어미닭이 기절하고 놀래죠. 빠져 죽는 거 싶어가지고 미운 오리 새끼 맹그러. 그건 몰라도 천국 가요. 자, 오늘부터 양입니다. 자, 옆에 보고 인사하세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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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리가 조금 힘이 있는 것이 되네. 자, 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잊어버리지 마라. 버리지 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새길 거는 지혜 명철이 아니고 제발 받은 거 그 지혜 명철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내버리지 말고 그럴 때 여러분 보호받고 인도 안 받고 부족함은 없고 어디 가서나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영원한 천국 가고
자손 천만 대가 잘 되는 거. 시편 23편이 내 복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크게 깨닫게 하옵시고 이제 저희들이 취해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한 것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와 내 가정 자자 손손 이 나라가 잘 되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가짜 설교 부끄러운 말만 들었습니까? 되지도 않은 짓을 하고 앉았었습니까? 그래도 얘 비밀 모르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짓이었으나 시에까지 모르는 이건 더더욱 부끄러운 일인 것 이제 깨닫게 해준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바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된 줄로 알았더니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무릎만 꿇어 양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양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시혜자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